자, 안녕하세요. 빵이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켄입니다. 세부 막탄 공항에서 각 리조트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오시죠. 출발! 하얀 택시를 탄다. 뒤에 보이시는 하얀 택시를 타시게 되면 기본 요금은 40페소. 거리에 따라 더 추가 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 바가지 쓸 가능성이 크다. 옐로우 택시, 노란 택시를 의미합니다. 공항 택시죠? 70페소가 기본 요금이라 하얀색 택시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셔다 들 이동수단입니다. 그러나 하얀 택시와 마찬가지로 기사 아저씨들이 미터기를 켜지 않고 바가지를 조금 씌우는 경우가 있다. 렌트카, 뒤에 봉고 차량, 그리고 작은 SUV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봉고 차량 기준으로 호텔까지 1000페소, SUV 작은 차량은 대략 800페소 정도, 많은 사람과 많은 짐이 있을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호텔 셔틀 버스 이용 방법입니다. 출국 전 리조트 셔틀 버스를 예약 후 공항에 오셔서 셔틀 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호텔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랩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랩 어플을 다운받아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설정 후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랩 어플은 일반 택시보다는 좀 비싸긴 하나 운전자의 신원이 확보됨으로써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 걸어가는 겁니다. 이곳은 심카드를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시고 싶으면 300페소짜리 패키지 유심카드를 하나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